니힐의 마인크래프트 기초 공략 1편 다운로드와 실행. 안녕하세요. 니힐입니다. 이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기초 공략 영상입니다. 제 1편 다운로드와 실행에서는 말 그대로 마인크래프트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검색창에 마인크래프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검색을 하면 사이트 검색에 마인크래프트가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해 줍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만들고 정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인인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정품이시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살포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입니다. 설치 파일이나 실행 파일 둘 중에서 아무거나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곳에 다운로드 합니다. 아무데나 상관 없습니다. 실행합니다.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마인크래프트 런처라고 부릅니다. 실행기라는 의미입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가운데 하단에 있는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끝입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실행되었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런처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니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